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의 안수연입니다. 살면서 꼭 피하고 싶은 질병이 있다. 어떤 질병일까요? 네, 저는 바로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같은 경우는요, 아직 치료제도 없고요.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증상을 늦출 뿐인 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치매에 두려움을 갖는 걸까요?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있죠. 언젠가는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요, 아직 정확한 원인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더 피하고 싶은 질병인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경증 치매부터 생활비를 보장받는 치매 생활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의 치매 보험은 중증 상태, 거의 누워 있을 때나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었다면 오늘의 치매 보험은요, 경증에도 보장받는 치매 생활비입니다. 네, 치매 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는 택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치매 환자 수가요, 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만큼만 그 이상이 환자 수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12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새로 생기고 있고요. 현재 7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매일 6시간부터 9시간을요, 이런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고요. 약 연간 2천만 원을 이런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비용이 듭니다. 특히나 75세 이상부터는요, 급격하게 치매 발병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40%가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치매 하면 예전에는 노막 났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치매는 어떤가요? 경증부터 발견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는 경증부터, 반드시 경증부터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의 2019년 치매 발병 확률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무려 급증을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치매가 급증하는 걸까요? 원인은 당연히 노인 인구가 많이 되기 때문이죠. 점점 고령화되면서 65세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세 자리만, 지금 현재 세 자리죠. 어르신들 앉는 분들이. 하지만 보시면 일본 같은 가까운 일본 나라도 보면요, 노인석이 더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2008년부터 16년까지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위험을 감지하는 거는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다들 이런 치매에 대해서는요, 아유, 설마 내가 치매가 걸리겠어? 이거는 노인 질병이고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방심해 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요, 치매 5년 전부터 이런 경도 인지 장애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경도 인지 장애라는요, 이 경도 인지 장애 10%가 1년 뒤에 치매가 발병되고 있고요. 6년 뒤에는요, 무려 80%가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치매에 관련돼서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아, 나는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겨. 내가 현재 혈압약을 먹고 있네. 그렇다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혈관 쪽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시죠. 그렇다면 이런 치매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40대부터 30대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치매는요, 더 이상 노인들이만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치매는요, 치매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도 있고요. 그 외에 경도 인지장애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상태부터 쭉 장기간 소요되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요, 내가 아픈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더 아픈 질병입니다. 왜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치매로 인해서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 퇴근해 왔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 찾고자 동네 다 돌아다녀도 안 계시죠.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횟수가요,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종이 한 번만 생기나요? 자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생기죠. 그렇다면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부모님을 케어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반복적인 치매 간병으로 인해서 가족분들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이 없죠. 부모님은 나를 못 알아보고 화를 내시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사를 하셨는데 밥 안 줬다고 뭐라고 하시고, 이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겁니다. 나의 생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케어를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부모님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장까지 그만둔다면 우리 집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용이 드는 걸까요?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요, 약 2천만 원이나 듭니다. 우리가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해결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이외에 간병비나 아니면 요양원 시설에 대한, 요양병원의 시설에 대한 이런 장기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비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나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지 내가 경증부터 제대로 보장을 받는 치매를 대비가 될까요? 경미하니까 보험금 못 준다. 사실 우리가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치매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치매는요,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생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점점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증이 오래 걸릴까요? 중증 상태가 오래 될까요? 치매는요, 경증에서 시작해서 중증도, 중증까지 이 모든 기간이 12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중증보다는요, 이 경증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깁니다. 우리가 치매가 갑자기 발병 중증으로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요, 경증부터 중증도, 중증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치매보험 어떤가요? 치매보험 갖고 계시죠? 한번 증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경증에는요, 많이 보장해주는 회사가 500만 원입니다. 그럼 중등도, 이 중등도 단계에서는 얼마인가요? 많이 보장해봤자 1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중증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보장해봤자 2000만 원입니다. 물론 더 주는 회사도 있죠. 하지만 연간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2000만 원 한번 받으면 그 이후에 이런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증부터 보장을 받으려면요, 보장을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입소, 입원, 재가급여, 간병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내가 경증 치매가 진단을 받으신다면 내가 요양원을 가든 요양병원을 가든 집에서 관리를 받든 매달 최대 3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장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집에서 간호를 하든 하루에 만 원씩이고요. 최대 3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생활비가 아닐까요? 만약 상태가 악화돼서 중증이다 하시면 매월 9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당으로요, 정증이면 30만 원인 거고요. 중증이면 합해서 90만 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죠? 바로 간병인입니다. 간병인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간병인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만약 마음에 안 들면 교체도 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아는 사람 통해 했다면 사실 말하기도 껄끄럽고, 하지만 전화 한 통이면요,
간병인은 365일 동안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간병인 뭐 열흘만 쓰실 건가요? 한 달만 쓰실 건가요? 장기간으로 소요되죠. 하지만 오늘 플랜 내용에서는요. 간병인을요. 365일 동안 쓰시는 거예요. 365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집이나 30만 원을 매달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중증이다 하면 매달 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이 보장이요. 비용을 한번 보실게요. 40대 만 원, 2만 원대입니다. 왜 여자가 더 많지? 비싸지? 당연히 여자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50대. 50대는요. 정말 깜빡깜빡할 나이죠. 50대에도 만 원, 2만 원대에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60대 2만 원, 3만 원대입니다. 치매보험 한번 준비하시려고 알아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60대 보험료요. 7만 원, 8만 원 넘습니다. 보험료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치매 환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60대 2만 원대, 3만 원대예요. 그리고 70대도 5만 원, 9만 원대에 내가 요양원에 가든 요양병원에 가든 집에서 관리를 받든 한 달에 경증이면 30, 중증이면 90만 원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큼 좋은 생활비가 아닐까요? 기존에 중증에서야 받는 생활비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내가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8만 원, 1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만 원부터 5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경증입니다. 중증이 아니에요. 경증부터 매일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날까지 매일 반복적으로 보장받는데 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요양원에 가고 싶든 요양병원에 가고 싶든 내 상황에 맞게 하겠지만 요양원, 결국엔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인데요. 일수에 제한이 없어요. 계속 내가 평생을 살 수가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이고요. 병원에 갔다 그렇다면 365일 동안 하루에 만 원, 하루에 3만 원씩 받으면서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간병인이 나오는 거죠. 간병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간병인을 부르려면요. 첫날부터 180일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치매보험 간병인은요. 365일 동안은 쭉 내 곁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심리 상담. 아,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을까요? 병원에 상담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병원에는 아, 거기는 식사가 너무 좋아. 하지만 면회를 가봤더니 엄마가 묶여있고 멍자국이 있고 이건 정말 실사례입니다. 저 아는 지인은요. 어머니가 병원 갔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멀쩡했대요. 하지만 봤더니 팔목에 묶인 자국이 있고요. 멍이 드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TV에서만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상담할 수가 있고요. 병원이 어떤 시설인지, 내가 이 병원이 괜찮은 병원인지 검색하고 예약까지 다 대행을 해주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이고요. 정리하자면 이 플랜은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은요. 더 이상의 돈은 납입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납입 면제의 조건, 치매보험은 다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간병인에 대해서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고요. 우리가 치매 진단 받으면 의사가 치매 진단 내린다고 다 치매 진단이 됐나요? 아니죠. 이런 CDI라는 점수로 인해서 1점이다, 2점이다, 3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의 플랜 내용은요. 의사가 혈관성 치매다, 알츠하이머 치매다 이런 F코드로 치매 분류표 기준으로요. 진단을 확정만 해준다면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플랜은 경증부터 매일 하루 만 원, 3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중증이 아닙니다. 경증부터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혹은 내 배우자를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게 오늘 보장 내용입니다. 많이들 치매보험 갖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치매보험이요. 중증부터 보장받으시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경증부터 받는 치매보장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